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력을 최적화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전부가 다 이런 뭐죠? 상황 판단, 목표 설정, 자원의 합리적 배분, 이게 이런 전부 다 추론 과정이지 않습니까? 추론 과정. 그 인간의 고유 기능인 추론이지 않습니까? 장군들이라는 게 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과 맞섰을 때 적이 갖고 있는 화력, 우리가 갖고 있는 화력, 지금 상황 지형이라든지 이런 상황 분석, 그 다음에 적을 무찌르기 위한 우리의 전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공격할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결정한 추론이지 않습니까? 추론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AI가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기사가 나왔네요. 오늘 이제 IT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인공지능 AI가 군인들은 뒤로 빠져 피하 식별 위치 탐지 전천 후 뭐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대충 그런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네요. 예. 이건 아주 지금은 작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방산 딥테크 기업인 시프트 다이나믹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무기 성능을 끌어올릴 신개념 무기체제 AI를 통합 솔루션 싸게 AI를 공개했다. 아마 이게 드론 같은 것을 많이 다루는 업체 모양입니다. 업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딱 기사만 보게 되면 아, 전쟁의 지휘관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AI 지휘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게 싸게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SAGAI에는 카메라와 라이다 등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 식별 매핑 기술들이 활용되고 또 위치 정보 시스템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치 파악과 사물 인식 추적 이런 게 모두가 일종의 정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심층 정부 분석 능력을 구축해서 전투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측할 수도 있고 적보다 빠르고 우세한 전략적 결정을 지원해 전쟁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투란 것이 뭐 전형적인 추론 과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예, 인공지능 기반 자율 무기 체계 통합 솔루션이 하나인데 예, 이 주요 기능은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 실행을 하고 협업을 하는데 예, 뭐 이것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 AI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예,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적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이름들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종류의
AI 작업 같네요. 추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쟁도. 의사가 예를 들어 한부를 보고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나 전쟁에서 장군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전략 자원이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전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장군은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의 양이 협소하겠지만 만일 이런 학습되어 있다가 많다면 그 AI가 훨씬 더 유능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개념입니다. 인명피해도 감소할 수 있고 전투 효율성도 향상할 수 있는데 아 미래 전쟁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예,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모든 영역에 AI가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겠구나. 예,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는 아닌데 좀 작은 그런 회사인데 아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까 AI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영역에 모두 다 확대 조정, 확대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칩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훨씬 더 확산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오늘 또 IT 분야의 여러분들 기사를 읽다가 흥미로운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